안녕하세요. 저는 전자공학과를 재학 중인 4학년 학생입니다. 우선 전기기사 필기 실기를 1회 만에 합격하게 되어 너무 기쁩니다. 저는 자격증 취득을 결심했을 때 전기기사와 전자기사 두 개를 두고 무척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전공을 살리기 위해서는 전자기사를 취득하는 것이 좋았지만 전기 관련 공기업에 취업하기 위해서는 전기기사가 도움이 많이 되었기에 전기기사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저는 운이 정말 좋았던 것 같습니다. 19년도 1회차 필기와 실기 모두 관연도 위주의 문제들이 많이 나와서 난이도가 비교적 쉬웠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대충 공부를 한 것은 절대 아닙니다. 제가 합격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이론 강의를 통해 기초를 탄탄하게 세우며 이해를 완벽하게 하고 난 후 기출 문제를 푼 게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저는 많은 기출 문제를 풀지 못했습니다. 준비 기간이 적어서 필기, 실기 모두 6개년 정도의 기출 문제를 풀었습니다. 그래도 실제 시험장에서 문제를 풀 때 기출 문제에서 나왔던 문제들도 있었고 이론 강의 시간에 중요하다고 설명했던 부분들이 있어서 기분 좋게 문제를 풀어 시험을 마쳤습니다. 제가 추천하는 공부법은 문제를 풀어보며 제 것으로 만드는 방법입니다. 저는 남들보다 조금 늦게 시작을 한 편입니다. 필기 한 달, 실기 한 달 반 정도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론 강의를 반복해서 듣는 것은 시간적인 제한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 번 들을 때 확실하게 제 것으로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한 챕터의 이론이 끝나고 나면 이론에 대한 문제가 있는데 혼자서 한번 풀어보고 강의를 들으며 왜 틀렸는지 어떻게 푸는지를 비교해보는 방법으로 공부를 하였습니다. 확실히 강의를 듣기 전 미리 문제를 풀어보고 강의를 들으면 더 이해가 잘 되고 오래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틀린 문제 중 공식을 이용하여 푸는 경우 포스트잇에 적어서 책상에 붙여놓았습니다. 확실히 자주 보다 보니 자동적으로 외워지는 일도 있었습니다. 가장 인상 깊었던 강의는 최완호 교수님의 전기기기라고 생각합니다. 공부하기 전에 전기기기가 다른 과목에 비해 어렵다고 들었습니다. 실제로 교수님도 강의 중 50점만 나와도 충분히 합격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필기 중에서 전기기기가 제일 재밌었습니다. 실제 시험에서는 75점을 받았습니다. 아무래도 최완호 교수님의 이론 수업 덕분이었습니다. 교수님께서는 수업 중 졸음을 없애기 위해 직접 대답하며 인터넷 강의를 들으라고 하셨고 중요하다고 빨간 줄을 쳐주는 내용이나 별표를 쳐주는 부분을 꼭 따로 정리해 나중에 정리한 부분만 봐도 충분히 점수를 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시험장에서 문제를 풀 때 대답하며 들었던 내용이 기억에 오래 남았고 정리한 부분에 공식을 이용해서 푸는 문제가 나와 신기했습니다. 그리고 최완호 교수님께 영상 편지를 남기고 싶습니다. 교수님 우선 좋은 강의를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공부할 때 교수님이 하라는 대로 대답도 하고 따로 정리하며 공부를 했는데 그 덕분에 좋은 결과를 갖게 된 것 같습니다. 강의 중에 학생들이 합격하고 따로 연락이 안 와서 섭섭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그 말씀을 하실 때부터 와, 내가 합격하고 나면 꼭 교수님께 감사하다고 말씀을 드려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전기기기가 기기의 동작 원리를 이해하고 공부해야 하는 과목이라서 많이 졸릴 수도 있고 그런데 중간중간에 동기부여의 말과 현장에서 듣고 공부하는 듯한 강의 방법으로 정말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
자격증 시험은 장기간 레이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론 강의도 많은데 거기에 기출 문제까지 해야 할 분량이 많다 보니 도중에 슬럼프는 꼭 오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이것 또한 극복해야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저는 필기, 실기 나눠서 목표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일기 쓰듯이 그날 그날의 공부 분량을 적었습니다. 어떤 날은 집중이 잘 돼서 세운 목표보다 더 많이 하기도 하고 반대로 집중이 안 되고 하기 싫어서 안 한 날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몇 월 며칠 날에 어떻게 공부를 한 게 눈에 보이다 보니 자연스럽게 동기부여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목표를 세울 때 해보지도 않고 무리하게 계획을 세우기보다는 하루나 이틀 정도 스스로 공부를 해보고 난 후 이제 그것을 기준으로 계획을 세운다면 목표를 달성할 때의 성취감으로 시험 치는 그날까지 어려움이 없을 것입니다. 남은 2회차, 3회차 시험도 열심히 해서 꼭 합격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